중부 내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협의회가 오늘 청주 청남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. 지난 6월 말 중부 내륙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한 협의회는 충청북도와 그 경계 지역 시군으로 구성되며 경북에선 영주, 상주, 문경, 예천 등 5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. 오늘 출범식에선 중앙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 등을 추가 반영한 특별법 개정 건의문이 채택됐습니다.